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. 남자 머리를 한번 더 준비해봤는데요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현장에서 많이 쓰는 테크닉을 실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싱글링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위로 올려치는 느낌, 그리고 옆에서 밀어치는 느낌이 있는데 두 가지 느낌이 있으신데 먼저 올려치는 테크닉은 길이가 길거나 좀 길이의 느낌을 좀 많이 변화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테크닉이고요. 옆에서 치는 느낌의 테크닉은 정교하게 자르고 싶을 때 주로 옆에서 많이 밀어치는 느낌으로 많이 치고 있고요. 먼저 이렇게 조금 오돌토돌한 느낌의 머리를 조금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싱글링으로. 와우! 커트를 할 때 옆에서도 치고 옆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치시고요. 저는 위에서도 올려 치시는데 전반적으로 느낌은 이걸 둘 다 다 쓰기 때문에 뭐가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둘 다 다 했을 때 효과가 좀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전반적으로 길이를 칠 때는 위에서 올려 치는 느낌으로 길이를 많이 없애고요. 옆으로 치는 느낌은 조금 더 이렇게 곱게 치고 싶을 때 약간 삐져나온 느낌 곱게 치고 싶을 때는 옆으로 많이 합니다. 싱글링을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점이 손의 개폐질과 빗의 각도 정교하게 올라가는 거 이거 두 가지는 명심하셔야 돼요. 상태감을 보면서 싱글링 하실 때 남자 머리를 주로 하실 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옆광대 느낌이거든요. 이 옆광대보다 더 얘가 이렇게 짧은 느낌이 들게 되면 이 느낌이 옆광대에 비해서 더 들어간 느낌이 들게 되면 볼살이 좀 많이 통통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광대, 옆광대 라인에 맞춰서 길이 설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. 세로로 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손의 안정감이에요. 가위를 대시고 안정되게 잡으신 다음에 개폐질을 손 라인 전체를 움직이지 마시고 손가락 느낌만 엄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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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서 커트해 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싱글링을 치실 때 제가 느꼈을 때 한 번에 많이 확 자르진 않아요. 그냥 전반적으로 느낌이 조금 조금씩 자르고 그 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곱게 자르는 느낌이 좋거든요. 그래야 좀 이렇게 면 자체가 되게 이렇게 일정하게 반듯한 느낌으로 자른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좀 테크닉으로 그 부위 보시고 한 번 자르고 그걸 보고 이렇게 보면서 따다다다 이런 느낌으로 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 뒷라인, 이 라인 자르실 때 가위가 들어가실 때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자르시잖아요. 이렇게 여기서도 옆라인하고 백하고 연결하는 느낌으로 싱글링을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. 항상 자르실 때는 길을 안전하게 손으로 보호해 주신 다음에 커팅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.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자르게 되면 일정한 느낌의 커트가 형성이 되겠죠. 지금 라인 옆머리를 이제 대부분 형태감을 좀 줬고요. 이제 사이드를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싱글링으로. 싱글링으로 옆 라인을 연결을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
이 선 자체가 그대로 일정하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자르셔야 돼요. 아무래도 싱글링에 하다 보면 살이 보이잖아요. 그 느낌이 5로 잡았다고 하면 이쪽도 5, 이쪽도 5 느낌.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. 뒷머리를 먼저 치지 않고 백사이드에서 먼저 라인을 커트를 진행하는 편입니다. 백사이드에서 먼저 커트를 진행하시게 되면 뒷라인의 밸런스를 보시면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빨리 잘 할 수 있으세요.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자르다 보면 옆 라인과 백사이드의 느낌이 좀 연결되는 느낌이 드실 수 있으세요. 딱 이렇게 달라붙여서 꾹 누른다는 느낌? 엄지? 이 상태에서 살짝 느낌이 90도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틀어져서 끝 라인 이 정도. 이 정도 느낌으로 커트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으세요.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구렛나루를 자르겠다 그러면 구렛나루 90도보다는 살짝 옆으로 해서 이 부위를 자를 부위를 가위 끝 라인만 대시고 살짝 잘라주시면 싱글링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되실 겁니다. 아예 싱글링 느낌하고 클리퍼 느낌은 정말 180도 틀려요. 좀 싱글링 느낌은 부드럽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. 약간 클리퍼 같은 경우는 좀 더 딱딱한 느낌을 많이 줘서 고객님들도 약간 가위로 잘라주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얼굴 라인은 싱글링으로 해서 최대한 머리 라인을 곱게 자르는 편입니다. 지금 보시면 저는 위에서 이제 올리는 싱글링을 이렇게 할 건데요. 위에서 올리는 그 싱글링을 하실 때는 손의 이 가락이 되게 중요하세요. 손가락의 느낌이 되게 중요한데 머리를 빗을 이렇게 대신 다음에 그대로 올리시면서 자르신데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하세요. 이 손가락이. 왜냐면 안정적으로 머리를 눌러준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위치를 대시고 그 위치에 있는 판을 다 자르셔야 돼요. 가위로 느낌을 이렇게 주시면서 일정하게 올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. 손가락의 느낌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일정하게 올리면서 커트를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. 저는 이 방향을 보고 있거든요. 이 느낌을.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면이 되게 깔끔한 느낌으로 잘라준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. 뒷머리 라인을 올려 치실 때도 양 사이드를 대부분 깨끗하게 자르셨다 하면 느낌은 그대로 손에 이 느낌을 그대로 고정을 딱 시킨 다음에 빗과 가위가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.
두상 느낌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물음표 머리를 생각하시고 커트를 하시면 조금 더 커트하실 때 두상 라인을 예쁘게 자를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밑은 항상 올리시면서 그라성을 조금 준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.